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1년차 이종규입니다. 저는 이제 출근을 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출근을 하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나 그 EMR을 보면서 환자 파악을 합니다. 환자 정보를 모아서 회진 전에 정리를 간단하게 해놓습니다. 저는 이제 회진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관으로 도착을 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동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모님들을 직접 교수님 회진 전에 한번 보고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놓고 회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병동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병실이 각각 있고 중간에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을 뵈러 직접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연세를 들거나 그러면 밑에 간 이제 견조하고 그러면 아플 수도 있거든요. 회진을 마쳤습니다. 회진을 마쳤고 그리고 회진 잘 끝났어. 네. 원능 67로 좀 가봐야 돼가지고 저분도 갔습니다. 회진하여. 저는 67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저희의 메인 병동이고요. 산모님들 제일 많이 계신 병동입니다. 이제 곧 교수님이 오실 거여서 여기 이제 스테이션에서 교수님 이제 회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수님이 오실 예정이에요. 저희 치프 선생님입니다. 상당히 무서우신 분이세요. 뭘 무서워? 명찰 가려야겠다. 자, 한 명씩 얘기해봐요. 네. 일단은 조경님은 어저께 첫 케이스 풀베스 시작하신 분이고 뭐 특이사항 없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사나 누구 말하는 거죠? 조경님? 아네 이제 저희 분만실로 가서 분만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만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베테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고요. 들어가면 스테이션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제 분만이 임박해서 아주 급박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좀 보여드리면 NST라고 해서 산모님들과 자궁 수축과 그리고 아기들의 심박동을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 자리에서 모든 모니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같은 모니터가 이렇게 뒤에 하나 더 크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산모님들이 계시는 그 가족 분만실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가족이 함께 분만할 수 있는 그런 방이어서 가족 분만실이고요. 산모님이 누워 계시는 침대 옆에 이제 모니터링 기계가 구비가 되어 있고 보호자, 배우자분이 주로 앉아 계시는 침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분만실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공간은 분만장이에요. 옆에 침대가 있고 그래서 침대에 이제 산모님이 오셔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분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귀여운 아기는 이쪽에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케어를 해서 신생아실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겉밥도 시켜서 먹고 그럽니다. 근데 식당을 갈 시간 솔직히 없고 일단 시켜놓고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산부인과 1년차 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거의 각자 혼자 각자 먹고 오빠랑 오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늘 저에겐 특별한 날이에요. 인턴 돌면서 여기서 산부인과를 할까 산과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게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주시고 관심도 더 가고 해가지고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산부인과가 수술도 할 수 있고 내과적인 치료도 배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초음파도 보고 항암도 하고 막 이런 게 사실상 그 어떤 과도 이 모든 걸 다 하는 과가 없어서
모든 걸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되게 타이트해요, 솔직히. 그만큼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이 커져간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제 민년차 선생님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걸 다 기억하고 또 한 명 한 명 다 환자들을 케어하고 디테일하면서도 잘 케어하는 거를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두 번째 회진을 마쳤고 이제 회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년차 동기입니다. 어디 가시죠? 수고하셨어요. 드리블 마시면 돼요. 이제 저는 오늘 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2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직이어서 이제 당직 근무를 하러 수술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